이 정도 하면 용산 들렸겠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 다시 한번 하시죠. 자, 다음은 윤석열 정권의 독립 역사 지우기도 정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자 우리 당의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용반 위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보와 독립 정신 훼손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정의 특위 위원장이자 백범 선생의 증손 김용만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백성의 뜻을 모아 독립운동가들이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눈물로 범벅된 희생과 일제의 핍박으로 고통을 겪으며 함께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분단을 겪으며 독립운동 당시 외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후과가 지금 또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독립운동을 좌우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려 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모욕하려 만지작거리고 친일파에게서 친일 딱지를 떼 영웅으로 만드는 천박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충원을 보십시오. 친일파의 무덤이 독립운동가 무덤 위에 군림하면서 돌아가셔서도 독립운동가들은 친일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헌법에서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려면 독립운동가들을 먼저 예우하고 그 정신을 국민들에게 교육해서 대대손손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신은 계승될 리 만무하고 결국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 핵오염수 방류는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이를 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자유 자유 하고 외칩니다. 그 자유란 국민 대다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대통령 혼자만의 자유입니까? 백범은 자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지 배떼지를 채우기 위해 쓰는 자유가 아니오.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고 공원의 꽃을 심는 자유다. 일본 핵 오염수 방류를 막지 않는 것이 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자유입니까? 아니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독립 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네 옮기네 희롱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공원에 있는 예쁜 꽃은 갖고 싶어도 꺾지 마십시오.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헌법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그런데도 일본이 우리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를 일본해라 부르는데 우리는 이의제기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안으로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이념 논쟁을 모욕하고 밖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족을 유린했던 일본 편을 들면서 내우외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대체 뭡니까?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경고합니다.
독립운동 역사의 부끄러운 행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우리나라 역사 속 독립운동, 친일 행적이 그래왔듯이 현재의 모습도 다 기록될 겁니다. 깨어있는 모든 국민들이 머리에 그리고 또 이 가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무겁고 또 무서운 것입니다. 헌법을 지키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용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애국 시민들의 분노를 모아서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매국행위 막아내고 독립정신 지켜내자! 주권자는 국민이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윤석열 정권 내각 총사퇴라!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윤석열 정권의 한 장관이 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처참한 인식을 보여준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에 대해 판사 출신이자 국회 행안위 위원인 최규상 의원이 설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입니다. 헌법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입니다. 애국가에 제 이름이 4절까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다음 촛불 문화제 때는 애국가를 꼭 4절까지 한번 부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인 헌법을 지키지 않는 세력은 반헌법 세력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에 어긋나는 정치하면 반국가 세력 맞습니까?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고입니다. 이 사람 반헌법적인 거 맞지요? 우리 헌법의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정치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권을 우리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핵심은 자유와 평등이고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평등한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려면 국가가 많은 세금을 걷어서 사회적 약자, 장애인 분들도 똑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 정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놓고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우리 국민의 모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 권력의 행사를 법률에 따라야 된다는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법치주의에 맞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의심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왜 오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심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K압수수색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압수수색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하면 침해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입니다. 수사기관에 구속이 되면 침해되는 것이 신체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고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찰, 이러한 정부, 이 사람들이 바로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이 복수정당제입니다. 복수정당제. 야당을 인정해야지요. 야당이 충분히 정당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독일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기하는 것, 그리고 일제 강제동원 처리하는 문제, 우리 다수의 국민의 뜻 따랐습니까? 바로 그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권분립 훼손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 있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행사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함부로 이유를 대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반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헌법 위반 아닌가요? 국회가 의결한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아무 이유 없이 뭉갰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국민들과 국회에 설명을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은 사람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는 사법부를 모욕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지 두세 달밖에 되지 않는 대통령실의 김태효,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를 특별 사면했습니다. 모든 헌법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특별 사면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권한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등 원칙을 훼손해서도 안 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누구나 얘기합니다. 그러나 김태효와 김태우 사면의 이 원칙 정부가 지켰습니까? 감사원을 동원해서 전 정부 때 서해 공무원 사건이나 국민 권익위원장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여전히 감사원 사무총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 위반 아닌가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헌법 위반 삼권분립 훼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우리 국회에서는 법률적으로도 경고를 강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청문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두 축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모두 치열한 국민 앞에서 치열하게 검토되고 검증받고 그 결과로 선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합니다. 그래놓고 국회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견 못했으면 통과시켜달라라는 행토입니다. 이게 올바릅니까? 지금 후보자 정도의 법조인은 대한민국에 수백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이 왜 대법원장 후보의 적격자인지는 대통령과 후보자 본인이 국민 앞에 증명해야 됩니다. 그 증명이 부족하면 재판에서처럼 기각되는 것이 맞겠지요. 물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적격자임을 증명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후보자가 적격자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있다 뿐입니다. 이런 방식의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 삼권분립 원칙을 규정한 우리 헌법에 맞습니까?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대법원장 후보 지명 부분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엄격하게 국민 높이에 맞게 검증하겠습니다. 함께 살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의 삼권 분립 훼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최규상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여러분, 어느덧 단식 투쟁이 내일로 실제입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함성과 박수로 이재명 대표님께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평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요인들은 질병, 재난, 전쟁, 기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급격하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보란, 국가 안보란, 전쟁을 해서 대량 파괴와 살상을 겪은 후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어야 하고 그 이상의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강대강 대결로 군비 확장 경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더 강력하니 너 항복해라 라는 정책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전쟁과 갈등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처럼 오른 주먹으로 싸워도 왼손으로는 악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이 나라의 존속을 원한다면 무력 증강, 국제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신뢰를 쌓고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젊은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이 요즘 입대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병력 자원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국가 때문에 아니면 정권 때문에 불안해야 합니까?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그리고 더 힘겹게 만든다면 그 정치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우리의 대리인들은 국민의 대리인 위임받은 일시적인 권한 행사자들 뿐입니다. 나에게 반대하는 자는 반국가 세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국가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전체주의 아닙니까? 왕국에서 왕에 반대하는 자를 역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국민을 반역이라 부른다면 그들 자신이 바로 국가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전체주의자 바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증명해 줍시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손으로 증명해 줍시다, 여러분. 와, 맞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힘을 아껴둬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고최고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고민정 최고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고민정. 네. 말씀 듣겠습니다.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이 9일차를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같이 동조단식을 하면서 대표님 사실 앞에 나와서 마이크 못 잡으실 줄 알았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건 물론이려니와 저 자리에 앉아서도 저 위에 자리에 앉아서도 사람들 맞이하는 것도 힘들고 말을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말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단식하시는 대표님의 모습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단식을 결정하기 전날 제가 대표님께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만약 싸워야 한다면 그래야 한다고 결정하신다면 대표님이 나서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그리고 과연 그 길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출구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려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대표님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그 강한 의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민주당 당원들만을 생각해서 내린 결론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경제가 나락으로 빠졌다, 도대체 정치가 엉망진창이다 말은 많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정치적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리얼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은 검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는 뉴스를 하루에도 몇 번이나 봅니다.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또다시 끌려갑니다. 언론인들에겐 재갈이 물려졌고 폐가 난다는 말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체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고쳐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걸 이재명이 해야 되느냐?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탱해 줄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민주당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는 흩어지면 안 되고 갈라져서도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단식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의 단식들은 투쟁의 마무리 단계에서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단식은 투쟁을 여는 그 포문을 여는 단식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무리는 저희가 할 겁니다. 대정부 질의에서 수없이 많은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이 정부 관계자들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끝끝내 참고 견뎌가면서 논리적으로 그 논리를 깨려고 노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국민들의 손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께선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세우셔야 합니다. 저희가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함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재명 대표님은 검찰에 출두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분노가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아야만 성에 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다 도려내야 성에 차는지 용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표님께 잔인한 말씀을 드렸던 것 또한 저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님 곁에 그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만 서게 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그 옆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지난 1년 동안 꿋꿋하게 버티고 끌고 나가고 싸우고 대항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만의 민주당, 우리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당을 만들고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러할 숙명이 있고
그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대표님의 이 단식이 허망하게 끝나게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은 사람들과 단합해서 힘을 모아줄 수 있도록 더 단결해 주시고 힘을 함께 잡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민정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잠시만요. 자,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투쟁 의지를 담아서 구호를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주권자는 국민이다! 민주주의 지키리자! 민생 민주파괴 대통령은 사과하라! 윤석열 정권 내각 총 사퇴하라!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마지막 무대는 노래가 가진 힘을 믿으며 오랫동안 시민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